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챕터 1 형용사구 만들기로 지금 명사 꾸며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유닛 4 투부정사구 명사 수식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교재 페이지는요, 174페이지가 되겠고요. 페이지 얼른 찾아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유닛 1, 2, 3까지 앞에서 다 끝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치사구로 꾸며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격 삽입, 그 다음에 형용사로 꾸며주는 것까지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유닛 4, 5, 6, 그죠? 이 세 개가 남았는데요. 요 유닛 4부터는 사실은 동사 있죠? 동사를 가지고 변형시킨 형용사예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명사 뒤에서 꾸며주더라도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구도 형용사 역할을 했었고 동격 삽입도 형용사, 그 다음 형용사는 당연히 형용사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동사를 가지고 변형시킨 형용사인데요. 동사를 변형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경우, 동사 뒤에다 ing 붙이는 경우, 동사를 pp형으로 만들어주는 경우, 그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unit 4, 5, 6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유닛 4 투부정사구 명사 수식 요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디테일한 것만 보다 보면은요, 큰 숲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꾸준히 킵업 하시면서 꾸준히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부정사구 명사 수식은 뭐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저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이론 부분부터 제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이론 부분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명사를 꾸며주는 말에 동사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요, 우리가 동사를 형용사로 변형을 시켜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이런 말은 그냥 오리지널 형용사잖아. 그런데 뭐 앞으로 갈, 그죠? 앞으로 뭐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말은 사실은 동사 가다 또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변형시키는 거거든. 그 우리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의 의미가 형용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동사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 그걸 변형을 시켜요. 그죠? 그 변형의 방법은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세 가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요 아래 예문들은요, 지금 그 세 가지 있죠? 투부정사, ing, pp형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finish by this weekend 이런 표현을 보시면요, 이번 주말까지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말까지 끝내다 라는 뜻인데, 이건 끝내다고 앞에다가 이렇게 to를 붙여주면은요, to finish by this weekend 이렇게 가면은 이때는 끝내다에서 살짝 변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형용사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끝낼 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끝낼 이란 뜻으로 번역이 된다. 이번 주말까지 끝낼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practice English란 말은 영어를 연습하다, 연습하다죠, 그죠? 근데 앞에다가 이 뒤에다가 ing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요, practicing English 이렇게 가시면 요건 형용사로 바뀌게 되면 지금 영어를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중인 이런 식으로 바뀐다. 뭐하고 있는 중인, 그죠? 이렇게 형용사형 어미가 생겨나는 걸로 여러분 번역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write on the wall 그러면요, 벽 위에다가 쓰다야, 쓰다. write는 쓰다니까, 그렇지? 그런데 쓰다는 동사고요, 쓰다라는 말의 pp형, write의 과거형은 wrote죠. 아이고, 썼다는 wrote고 pp형은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written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p형으로 바꿔주면은 쓰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느냐, 당하는 걸로 바뀐 형용사가 돼버려요. 수동의 형용사, 그렇죠? 그래서 written 그러면은 쓰여진 이런 어미로 바뀐다, 됐죠? 이거는 끝낼, 요거는 연습하고 있는 중인, 요거는 쓰여진, 그죠? 지가 쓰는 게 아니라 쓰임을 당한 거야, 그죠?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On the wall. 그래서 벽 위에 쓰여진,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 동사를 finish, practice, write라는 동사를 이렇게 투부정사, ing, pp형으로 바꿨을 때는 형용사로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unit 4, 5, 6 나머지 3개 유닛을 공부하는데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정리가 됐지?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넣어버리세요. 이걸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시면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유닛4의 투부정사 명사 수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뭐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뭐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 have a lot of homework. 나는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많은 숙제를 갖고 있어요. 숙제가 많아요 이거거든. 그때요 궁금한 걸 딱 보니까 무슨 숙제일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to finish가요, by this weekend,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끝낼 숙제가 많아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 finish by this weekend를 to를 붙여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명사 뒤에 이렇게 써놓으면 형용사로 바뀌죠. 그래서 의미가 앞으로 끝낼 이란 뜻으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를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형용사 용법이나 명사냐 부사적 용법이냐 이거를 나누는 게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에 비추어 보면 이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I have no house. 나는 빵개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I have no house. 빵개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그죠? 빵개. 자, 그래서 I have no house. 집이 없어요. 무슨 집이야? 무슨 집? 무슨 집? 무슨 집? 뭐 저기 아들한테 물려줄 집? 아니면은 뭐 오늘 보러 갈 집? 뭐,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집, 무슨 집 할 때 to live in 그랬으니까요. 살 집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live는 살다고 to는 앞으로 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살 집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형용사처럼 번역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요 in이에요, in. 요 in을요 이렇게 집어넣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할 때 전치사구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전치사구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전명구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전치사 뒤에 뭐가 온다? 뒤에 명사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라? 전치사 뒤에 왜 아무것도 안 와? 되게 어색한 거야.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인이 이렇게 오는 거를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 만일에 인이 없으면요, 인이 없으면 나는 집이 없어요, 그죠? 그죠? 집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집이야?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live는 살다니까, 그죠? 그럼 살 집이 없어요. 우리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인을 안 쓰는 거라고. 왜냐면 이것만 해도 살 집이 없어요 해석이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느냐면 논리적으로 빠진 게 있는 거야. 말 자체. 우리말 자체는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살다라는 말은 그죠?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집이 살 집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인생을 살든지 무슨 뭐 힘겨운 삶을 살든지 이렇게 가야지 집을 살 수는 없어. 이게 뭐 돈 주고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 맞아요? 산다 그러면은 여기다 buy를 쓰면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집을 사는 거니까 살 집이 없어요. 어우 이건 너무 비싸서 제가 살 수 있는 집이 없네요. 이건 가능하지만 사는 건 우리가 사는 거고 집과 우리가 사는 거의 관계는 집 안에 살아야지. 맞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살 집이 없다는 얘기는 엄밀하게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집이 없다는 얘기야.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in이라는 논리적인 의미가 우리말에선 빠져있지만 영어에선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어가 조금 더 우리보다는 논리적인 것에 더 가깝게 하려고 하는 노력, 그죠? 그런 노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요,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지. 집을 live 할 순 없지. 집을 살 수는, buy 할 순 있지만 집을 live 할 순 없잖아. 집 안에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안에라는 말을 뒤에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구나. 원래 내용은요, live in the house 이렇게 걸리겠지. live in the house.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in이 사실상 우리말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지만 영어에서는 없을 수 없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house to buy 하고 house to live in 하고의 차이, live냐 buy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예문
문도 하나 볼게요. He has no evidence. 그는 빵개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증거? 이럴 수 있잖아. 무슨 증거? 그랬을 때 to prove 그러면 뭐예요? 증명하다에서 뭐로 바뀐 거야? 앞으로 증명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증명할 증거가 없어요. 됐죠? 뭘 증명하나요? 그의 innocence. innocence란 말은 무결점 또는 죄가 없음, 무죄 이런 뜻이고요. innocence란 말이요. 여자들한테 할 때는 또 여자들이 아주 정숙하고, 그죠? 아주 고귀하고, 그죠? 깨끗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한다. 그죠? 약간 좀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지만 innocent란 말 알아두세요. 죄 없고 흠 없고, 그죠? 결점이 없는 이런 뜻으로 쓰여서 뭐 innocent란 말을 아주 어린 여자 아이들에게 아주 뭐 순박하고 좋다 이런 뜻으로도 좀 쓰여요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무죄를 그의 무결점을 증명할 증거를 빵개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할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예문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부분이니까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자,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은요. 투부정사 뒤에는 궁금한 순서대로 목적어, 보어, 부사구 등이 추가될 수가 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가지고요 뭐 아까 나왔지만 work to do 그죠? 그 다음에 person to meet 뭐 이렇게 막 하잖아. 그래서 할 일 만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도 더 계속 나온단 말이야. 투부정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막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뭐 대책이 없는 거야. 한국 사람들 그렇죠. I have a work to do 이런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지만 I have a work to finish by this weekend before actually he comes. 그죠? 그 사람이 실제로 오기 전에 내가 이번 주말까지 다 끝내야 할 이런 말은 또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투부정사 뒤에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궁금한 순서대로 추가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 제가 모든 강의에서 똑같이 하잖아요. 원래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궁금함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There is no friend. 그죠? 빵명의 친구가 있어요. 됐죠? 친구가 없다는 얘기네. 그죠? 무슨 친구? 무슨 친구 하니까 to help. 아, 도와줄 친구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궁금한 게 더 있잖아. 아, 도와줄 친구가 없어요. 그랬을 때 뭐가 또 궁금해요? 누굴 도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한 것대로 또 뭐가 추가된 거예요? 목적어가 추가가 된 거지. 그래서 me, 나를 도와요. 그죠? 그럼 또 뭐가 궁금해? 뭐 하는 걸 도와? 어떻게 도와? 이런 게 궁금하겠지. 그죠? 너를 어떻게 도와? Out of this trouble. 이 trouble, 이 골칫거리 밖으로 도와줘. 이 골칫거리에서 이 난관에서 나를 빼내줄 그런 친구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궁금한 거대로 계속 이렇게 목적어나 보어, 부사 이런 것들이 원래 계속 추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re is no friend to help me out of this trouble. 다시 한번 시작. There is no friend to help me out of this trouble.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만 알고 계시지 말고 투부정사 하고 나서 또 계속 추가가 되는 내용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I have a work to do. I have a person to meet. 여기서 말이 좀 길어질 거 아니야. I have a work to do. I have a work to do to get a better grade in this class. 그죠? 이 강의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늘어날 거 아니냐 말이야. 그죠? 이 강의에서는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투부정사 후치수식을 이용해가지고 멋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I need an advice. 나는 필요로 합니다. 뭐를요? An advice, 그죠? 뭐 이거 advice는 언을 안 써도 되는데요. 뭐 까짓 거 쓴다고 해서 뭐 꺼져 그런 거 없어요. 아무튼 나는 지금 뭐야 저 충고가 하나 필요해. 충고 좀 해줘. 무슨 충고? 무슨 to help, 그죠? 충고는 도와줄 거니까 도와줄 충고야. 난 지금 도와줄 충고가 필요해. 그럼 또 궁금한 건 뭐야? 누굴 도와줘? 그래서 목적어 또 추가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줘? 만드는 걸 도와줘. 그럼 이거는 이제 동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투가 붙어갖고 형용사가 됐지만 요거는 동사의 의미가 있잖아. 이건 목적어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건 뭐겠어? 목적 보어야. 여러분들 5형식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건 나를 도와줄 어드바이스인데 내가 뭐 하도록? 만들도록. 그죠? 이게 또 이렇게 또 동사 나왔네. 그러나 이 부분 전체는 전부 다 뭐예요? 보겠지. 그죠? 이 보어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make, 만들. 그죠?
만들도록, 그죠? 도와줘요. 뭘 만들어 또? My girlfriend, 그죠? 또 목적어야. 내 여자친구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또 이것도 보호죠, 그죠? 해피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다 보호지, 그죠? 오. 그렇죠? Make my girlfriend happy. 이 전체가 다요. 보호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러나 또 안에 들여다보면 make가 동사고 또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또 보호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5형식이라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 순서대로 다 나와야만 5형식이 아니라 그랬잖아. 주어가 없어도 동사 뒤에 목적어, 보호가 나오면 또 5형식이고, 그죠? 이 보호 안에도 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호도 또 동사, 목적어, 보호 이런 식으로 계속 동사, 목적어, 보호 이 동사, 목적어, 보호 이게 지금 5형식의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5형식의 개념이 계속 살아서 계속 연결이 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제가 5형식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궁금한 거대로 간 거야. I need an advice. 나는 어드바이스가 필요해. 무슨 어드바이스예요? 날 도와줄 거야. 그죠? 내가 뭐 하도록 도와줘? Make, 만들도록 도와줘. 그래, 뭘 만들어? 내 여자친구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해피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내가 만들도록 도와줄 어드바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좀 복잡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내 여자친구를 해피하게 만들도록 나를 도와줄 어드바이스를 하나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의미죠. 복잡한 문장이 탄생한 거라고, 그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에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안의 구조도요. 사실은 이게 동사는 아니지. 동사는 여기가 있어요. 이게 동사지, 그죠? 뭐가 어쨌다고? 난 필요로 한다고. 이게 주제야. 그러나, 이 2부 전체 부분은 어드바이스를 꾸며주는 거죠. To help me make my girlfriend happy. 이 모든 단어들이 합쳐서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그죠? 긴 형용사 구예요. 그러나 이 형용사 구를 안에 들여다보니까, 오케이. 동사, 목적어, 보호로 또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죠? 형용사 전체가 안에가 동사, 목적어, 보호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호를 또 보니까 보호 안에도 또 동사, 목적어, 보호가 또 들어있네. 이 삼겹이지, 삼겹. 무슨 삼겹살도 아니고, 그죠? 겹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게 바로 뭐예요? 궁금한 거대로 가는 거야. 궁금한 거대로 간 거라고. 그래서 무슨 어드바이스지? 도울 어드바이스. 누굴 도와? 나를. 내가 뭐 하는 걸 도와? 만드는 걸. 뭘 만들어? 내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들어? 해피하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죠? 미국 애들이 구조 따지면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궁금한 거대로 쭉쭉쭉쭉 생각의 순서가 착 잡혀버리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는 뭐가 있어요. 그죠? 됐나요? 아, 이 문장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 외워버리세요. 이런 거. 아, 내가 만든 문장이지만 참 명문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마지막. We have to be careful. 그죠? 우리는 careful 해야 돼요. 뭐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요? About things.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죠? 어떤 것들이야? To become. 앞으로 become 할 거죠. 앞으로 become 할 things.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뭐뭐하가 될 것들. 어떻게 돼요? problematic, problem, 문제잖아요. problematic.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문제가 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들이야? 문제가 앞으로 될 것들에 관해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에요.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붙어가지고요. 가까운 미래에 problematic 하게 become 할 things에 관하여 careful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뒤에서부터 번역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앞에서부터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에 관해서 몇몇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에요? To become problematic 해질 거죠. 언제? In the near future에. 됐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 to 부정사 앞에 꾸며주는 거고 to become은 뭐예요? 이 전체가요. 사실은 형용사죠. To become problematic in the near future 전체가 이 덩어리가 things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꾸며주는 말을 뭐라고 하는 거야? 긴 형용사 군에, 그지? 여러 단어가 있으니까 형용사 구. 근데 이 안을 또 들여다보니까 to를 빼버리고 나면 동사 있죠? 얘는 뭐야? 목적어는 아니고 보호지,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 형식이었던 그죠? 동사 뒤에 보호는 경우, 주격 보호는 경우, 이거 뭐야? 이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식의 어떤 개념, 문장이 아니라 동사, 주격 보호, 부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이 형식에서 많이 공부했었죠. 어디서 한 거야? 보호 만들기에서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이 형식이라고. 근데 그런 이 형식의 어떤 틀이 이렇게 형용사 안에도 막 추가가 돼서 어떤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처음부터 시작. There is no friend to help me out of this trouble. 됐죠? 그 다음에 I need, 시작. I need an advice to help me make my girlfriend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we have, 시작. We have to be careful. 뭐에 관해서? About things to become problematic in the near future. 이런 문장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응용한 거예요. 투부정사 단순히. 이거랑 비교되지, 그죠? I have things to do. I have work to do. I have person to meet. 이게 얼마나 유치하냔 말이야. 물론 쉬운 거예요. 기본이지만 그 뒤에를 어떻게 정확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파일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투부정사 후치수식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